오케이, 구글. What is handmade? Here's the definition of handmade. Made by hand, not by machine, and typically therefore of superior quality.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handmade라는 단어를 구글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made by hand, not by machine, and typically therefore of superior qu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핸드메이드라는 말이죠. 뭐, 저희가 놀러 다니거나 뭐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메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죽공예라는 테두리 안에서 핸드메이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모든 게 핸드메이드였어요. 왜냐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고, 분업화되고 공정이 나눠져 있다 한들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핸드메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자동화가 되고 대량 생산되는 체제에서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공정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즉, 기계로 하지 못하는 것만 사람의 손을 거쳤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손이 거쳐지는 공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은 비싼 제품이었고, 비싼 제품은 고급 제품이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제품은 고급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핸드메이드 제품 그리고 대량 생산되는 기성 제품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에 기대하는 바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 혹은 희소성. 그 희소성을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산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뢰성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핸드메이드 제품이 기성, 대량 생산되는 제품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동의도 하시고 수긍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이고 제 나름의 의견인데, 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핸드메이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온전히 책임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는 체제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미니멈 컨디션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핸드메이드, 특히 소량 생산하고 직접 만드는 체제에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퀄리티가 충분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정말 크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가르는 기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을 하면 핸드메이드 제품이 아닌가? 라는 질문. 제 생각에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의 것을 한 사람이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죠.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핸드메이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봉틀을, 제 오른편에 지금 있잖아요. 재봉틀을 쓴다고 해서 핸드메이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봉틀을 쓰든 어떤 기계 장비를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재봉틀이 빨리 만들기 위한 기계잖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 기계를 활용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만 쓴다고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고 더 높은 품질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디자인이나 기성 제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봉틀을 썼다고 해서 핸드메이드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주로 쓰고 있는 PR기 저것도 쓰면 안 돼요. 기계 장비잖아요. 손으로 손PR 하지 않는 한은 수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즉,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그런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핸드메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름의 정의가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선, 시야,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요. 적어도 가죽 공예를 하는 입장, 만드는 크래프터의 입장에서도 핸드메이드라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그런 와닿는 이미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핸드메이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뭐 이래저래 약간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 삼아서 곱씹어 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각자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